안녕하세요.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세거나 좀 되게 유니크하고 강한 화보를 많이 했는데 제 자주 하던 막 그런 포즈도 뭐지 뭔가 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되게 사연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신비로운 뭐 막 되게 알고 싶은 그런 매력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되게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이런 난 너무 사랑해 이런 느낌 난 좋았어요 지금. 이 동네 땅값은 얼마지? 여기는 원래 뭐 무서워하는 집이었지? 이따 점심만 먹지. 요즘 같은 낮술엔 딱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되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한 것 같아요. 어렵다. 좋아하는 술은 소맥인데 내가 가장 잘 마시는 술은 보드카인 것 같아. 소맥에는 나는 간단한 안주가 좋더라고. 소맥 같은 경우는 뭐 까마페 이런 것도 좋고 오코노미야끼라든지 뭐 차돌박이 숙주볶음 아니면 야키소바 같은 거 이런 거 딱 좋고 그리고 나는 요새 좀 많이 먹는 게 술하고 술에다가 수박만 하나 넣고 먹어. 너무 좋더라고. 물도 한계가 있거든. 근데 그때 수박을 먹어주면 수분 보충도 되고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좋지. 수박 좋아. 일단 그러려면 마이크를 빼야 돼. 마이크. 그래 이 정도. 얼마나 좋아. 입이 보여 사람이.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지. 아무래도 반전 매력. 뭐 그리고 예전같이 뭐 많이 막 술을 먹고 이런 매력보다는 좀 먹다가 내일 일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 봐.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남녀 간에 이제 진도가 좀 안 빠진다 했을 때 이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술을 좀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? 그래가지고 코가 이렇게 빨갛네. 나도 이제 술 많이 마셔가지고 이거 화장 벗기면은 이게 코가 빨갛다고. 이게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이 이래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약간 조금 기분 좋게 취했다 라는 걸 살짝 보여주면서 앞뒤로 몸을 좀 흔들어줘야 돼. 그러면서 이게 터치. 왜요?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어깨에다가 살짝 머리를 기대는 거지. 기대면서 45도가 그럼 어떻겠어? 그 사람 어깨에 내 얼굴이 45도 각도로 위에 향하고 있다. 그러면 남자가 얘기를 하다가 싹 땀을 돌면 여기 내 입술이 여기 있는 거야. 그러면서 이 볼에 들숨 남숨 날숨이 이게 뜨겁게 느껴져. 그럼 어떻게 하겠어? 어떻게 하겠냐고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또 얘도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따로 만나가지고. 요새는 내가 이 수지 스킬이라는 게 사실 좀 처음 만난 사람이라거나 나에 대해 좀 모를 경우 때 써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입방정 따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것만 해도 지금 알 것 같아. 그리고 몇 번 좀 수지 스킬 쓰다가 좀 걸려가지고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야. 박나래가 그 술 취한 척이 가가지고 그거 들이댄다 그래가지고. 뭐 일단은 뭐 박보검 씨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찬이? 우리 결혼했어도 진짜 우리 결혼했다가 돼야 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랑 양세찬 둘이 한다면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? 세상에.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? 이렇게 끝나는 거 그냥? 뭐 심도 깊은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가서 술 한잔 하자고. 코가 그냥 이렇게 삐뚤어질 때까지. 오케이? 다 해봅시다.